콜럼버스 베리언트 블랙스톤 M 450만원짜리 다리 쭉 뻗고 자도 공간이 남습니다. 3명이 잘 수 있는데 성인 둘에 아이 1명 3인용이에요. 둘이서 자기에 충분히 널널하게 잡니다. 마감이 틀리고요. 장군 잠치가 그전에는 이쪽 2개 이쪽 2개에서 총 앞에 4개 저쪽 뒤에 4개 열고 이러는데 이거는 딱 하나만 그냥 열면 알아서 올라가요. 확실히 그전 거에 비하면 조금 편해졌죠. 명품이라 또 마감 처리도 엄청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잘 장착이 될지 올라갑니다. 자, 한 칸, 한칸 올라가고 있어요. 역시 쌍남자들이네요. 양옆에 출입구가 두 개, 세 개예요. 출입구가 세 개. 네, 이거는 뭐 이쪽으로 해도 되고 이쪽으로 출입구, 해도 돼. 이쪽 양옆에 출입구, 저쪽은 없고요. 그 메졸리나 시리즈나 사각이나 그 세비지는 네 군데를 조여야 되지만 이거는 바로 한 군데만 조이면 되니까 훨씬 더 귀찮은 집으로 더 벗어났습니다. 이거는 무슨 작업이에요? 저희가 뒤로 타기 때문에 최대한 앞쪽으로 밀고 이쪽을 짧게 했어요. 이쪽이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자님 와서 이만큼의 와요.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를 밟고 올라가게 되면 이게 눌리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강을 시켜주는 거예요. 보강시켜주는 그럼 게 튼튼하죠. 이겁니다. 네, 그럼 튼튼하죠. 자, 여러분, 이제 작업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작업 탄게 없죠? 그렇죠. 하드탑을 이렇게 타는 경우가 없었으니까. 근데 거의 튜닝하는 건 이제 렉스턴 스포츠가 제일 많대요. 제일 핫하고. 지금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네,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장프로님. 자, 저희가 저번에 푸저에서 달고 다녔던 어닝이에요. 자, 어닝 설치하는 거예요. 네, 설치는 금방입니다. 자리만 잡아놓으면 설치는 금방이에요. 또 우리는 간지 떨어진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튜닝을 하는 거지. 그런 거 신경 안 쓰면 튜닝을 왜 하겠습니까? 앞모습 보면 이런 식으로 빠졌습니다. 멋있죠? 블랙이라. 자, 여러분, 어닝 펼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빠르게 눈 크게 뜨고 봐야 돼. 이게 어닝입니다. 자, 우선 지퍼를 열고요. 자, 안에 어닝에 안에 폴대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고정시킬 폴대. 조심해야 되죠. 자, 폴대를 빼가지고, 자, 폴대를 빼서 쭉쭉 늘립니다. 쭉쭉쭉. 어닝 위에는 레드 색깔이고요.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옆에 있는 폴대를 옆으로 조여서 돌려주면 끝. 간편하죠? 혼자 할수 있어요. 제가 전혀 안 도와주고 있습니다. 차에 달려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더 높일 수가 있고, 더 높일 수도 있고, 더 숙일 수도 있고. 이제 여기 되니까 키 안다. 키가 안다니까 편하다. 맨날 숙이고 있었잖아. 근데 여기는 전혀 키가 안 나. 차체가 높아져서 여러분. 신기하지? 우와. 그리고 저희, 제 아프리카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앞으로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다닐 건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차 위에 넥스턴 스포츠를 캠핑을 하기 위해 이제 개조를 하는 대신에 저희는 차 위에 하드탑 텐트를 올렸습니다. 텐트는 콜럼버스 오톰 베리언트 블랙스톰입니다. 그래서 450만 원이고요. 옆에 어닝은 달았는데 어닝은 다음 편에 저희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구독, 캠낙새끼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얼른 사다리가 있는데 이쪽으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높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한 거는 사다리 없이 올라갈 수 있게끔. 자, 이쪽에서 볼까요? 지금 보시면 약간 하드탑이 앞으로 가 있어요, 그쵸? 그 이유는 너무 뒤쪽으로 오면 여기가 밟고 올라갔을 때 너무 출렁댈까봐. 밟고 올라갔을 적에 지금 여기 떠 있습니다. 왜떠 있냐면 롤바의 진동에 의해서 하드탑에 무리가 가지 말라고 떠 있어요. 근데 밟으면 어떻게 되면 이게 내려와서 딱 지지대를 해줘요. 그래서 이쪽에 사람이 밟고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롤바를 설치한 이유가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 올라가 볼게요. 문을 연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끈이 있어요. 가벼워요. 자, 살짝 당기고 닫아요. 그리고 한쪽 연다. 쭉 올려주면 됩니다. 밟으면 돌파가 여기 지금 안 되는데 이게 다 닫아 있으니까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밟아도 문은 무리가 안 가죠. 제가 90km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적재함은 어떠냐는데 적재함 4단 폴딩이 겁나 튼튼합니다. 부러져요. 대단하죠?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이렇게
신발은 여기다 놓고 가요. 그래서 처마가 약간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놓고 가면 턱이 있어서 이렇게 놓고요. 바바바바바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침낭이 지금 두께 두꺼운 게 동기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하드타스 할 때 여기 빡빡한 면은 있습니다. 성인 둘에 아이 한 명까지 살 수 있고요. 성인 둘이면 충분히 널널하게 그냥 뭐 두 발, 두 팔 뻗고 살 수 있습니다. 자, 누우면 저 발끝에서 머리까지 공간이 그래도 내려오니까. 이 정도 남아있어요. 창문도 이렇게 있습니다. 창문도. 다 열면 다 보이죠? 뻥 뚫려서. 뭐 같이 누워서 충분해요. 누워봐라. 성인 둘이 자면 널널하게 잘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 중간에 애 하나 해도 잘 수 있고. 근데 이게 좀 하드하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145면 2.5인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죠? 자, 이제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볼게요. 갈게요. 자, 이 상태로. 자, 이쪽에도, 앞쪽에도 있고, 안쪽으로 뒤쪽에도. 본 거고요. 쭉 접습니다. 끌고 내려, Y자 끈을 끌고 내려오면 끝나요. 자, 중간에 안전핀 하나만 닫아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핫도그에 뚫려있습니다. 김낙새끼 유튜브 구독, 좋아요, 구독, 따단!